우리나라의 대표 식품 기업 농심을 창업한 고 신춘호 회장의 초재가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엄수됐습니다. 신 회장의 부인 김나경 여사와 장남인 신동원 농심 부회장 등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고인의 극락 왕생을 발언했습니다.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. 신춘호 농심 회장의 초재가 봉행된 서울 조계사 대웅전. 아들 신동원 부회장이 신 회장의 영정 사진이 모셔진 영단에 향을 피웁니다. 이어진 두 번의 절. 슬픔에 잠긴 유족들도 나란히 절을 하며 영면에 든 고인을 정성껏 모셨습니다. 참석한 일가 친척들도 신 회장의 넋을 달래며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.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은 이생에서 못 다한 슬픔과 미련 등은 모두 내려놓고 극락 왕생하기를 염원했습니다. 저 언덕에 피안의 세계로 가셨습니다.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처럼 훨훨 날아서 당신의 가야 할 길을 편안하게 떠나소서. 이생에서 못한 모든 미련 내려놓으소서. 신춘호 회장의 부인 김낙양 여사는 초재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김 여사는 덕성화라는 불명을 가진 독실한 불자로 조계사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대웅전 부처님을 참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특히 신 회장은 살아생전 부인 김 여사와 함께 하동 쌍계사 석가모니 대불 조성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. 이에 쌍계사는 2019년 10월 진행된 석가모니 대불 점안식에서 신 회장과 김 여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. 지난달 27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한 신춘호 회장은 1965년 농심을 창업해 대표 상품 신라면과 짜파게티 등을 연속으로 히트시키며 라면 왕으로 불렸습니다. 조계사는 신 회장에 대한 초재에 이어 오는 9일엔 이재를 지낼 예정입니다. BBS 뉴스 정유석입니다.